이 부분은 이제 곡, 각점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점들. 이 커브를 외워두시고요. 그 다음에 각점 위치에 무엇이 해당하는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. 더 이상 모르셔도 돼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건설 재료학을 할 텐데요. 자, 건설 재료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, 자, 재료가 무엇이 쓰이는지, 재료의 종류, 그 다음에 그 재료의 뭐, 특징, 특성, 뭐, 물성도 괜찮고요. 요런 내용을 주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플러스에서 이제 재료 시험에 대한 것도 간혹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. 뭐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뭐 요런 문제는 해당 회마다 다른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재료 종류가 무엇이고 각 재료의 종류, 그 다음에 특징이 어떤 것이 있고, 그 다음에 뭐 물성들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, 그 다음에 최근에 응력 변형도 이제 곡선인데요,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라고 합니다. 요거는 보통 이제 건축 기사, 토목 기사, 건축 뭐 품질 관련된 이런 기사 사기증들에 충분히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각점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점들, 이 커브를 외워두시고요. 그 다음에 각점 위치에 무엇이 해당하는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. 더 이상 모르셔도 돼. 그래서 시험 문제 만약에 출제된다면 뭐 A점 무엇이고 B점 무엇이고 C점 D점이 무엇이다, 요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A는 비례의 한계점, B는 탄성 한계점, C는 상위 한계점, D는 내려오죠? 이렇게 뒤로 내려오죠? 쭉 올라가다가 D점에서 하강합니다. 하위 항복점, 그 다음에 D-C는 항복 교지점, 항복이 끝났다는 얘기예요. 항복이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죠. 최대 간극점, 이게 극한 간극점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파괴 간극점입니다. 외우실 때 비, 탄, 상, 하, 항, 최, 뭐 항, 극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. 비탄, 상하, 항극, 비탄, 상하, 항극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내용이 용어가 바뀌어서 나오진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변형도와 XU 변형도 응력도인데, 철근이 응력이 이렇게 C점까지 갔다가 항복되다가 다시 최대항도로 가다가 파괴해야 된다,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의미만 아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각 지점에 해당하는 용어 아시고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넘어가겠습니다.